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소입니다. 오늘은 옷 입기 좋은 가을을 맞이해서 예쁜 포인트 아이템들을 모아봤는데요. 옷부터 신발, 가방까지 다양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아이템은 제가 하울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자라의 데님 셔츠예요. 이 제품을 제가 가을 포인트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구매하고 나서 이 데님 셔츠에 손이 진짜 자주 갔어요. 왜냐면 이 소재의 두께감이 너무 이렇게 흐늘흐늘 얇지도 않고 빳빳하지도 않아서 그냥 바지에 넣어서 입어도 예쁘고 아우터로 살짝 걸쳐 입어도 너무너무 좋은 예쁜 길이감이에요. 바라 데님 셔츠는 진짜 딱 예쁜 중청의 컬러감이고 이 밑에 하의를 진청이랑 같이 코디해도 잘 어울리고 연청이랑 같이 코디해도 잘 어울리는 뭔가 청청 코디를 할 때 되게 웨어러블하게 매치를 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데님 셔츠의 디테일이 좋다고 느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통 이런 셔츠들은 단추가 되게 납작하고 이런 플라스틱 단추로 출시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단추를 보시면은 청 자켓에 들어가는 그런 약간 볼륨감이 있는 단추예요. 그래서 딱 잠궈서 입었을 때도 훨씬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들어서 데님 셔츠를 입을 때마다 너무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을 하면은 이런 데님 포인트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사랑 비터셀즈의 신상 아우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시즌 비터셀즈 레더 자켓도 제 돈 재산으로 구매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제품도 제가 너무너무 잘 입고 다녔는데 이번 신상으로 출시된 이 스타일 레더 자켓은 제가 착용했을 때 진짜 디테일부터 컬러감, 핏까지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무광의 레더 자켓이고요. 워싱감 자체가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좀 빈티지하고 힙한 무드를 한껏 살려주는 자켓이고요. 그래서 정면을 보시면 여기 앞포켓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도 물건을 수납하실 수 있고 옆부분에도 따로 지퍼 공간으로 수납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여러모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품명이 스타 레더 자켓인 만큼 이쪽 부분에 별 하드웨어 포인트가 딱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죽의 소재감도 부드러워서 착용감 자체도 편했고 저는 아우터를 고를 때 특히 여기 어깨 라인에 딱 떨어지는 핏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보는데요. 이 제품은 루즈하게 떨어지면서 절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깨 라인을 예쁘게 잡아주고 뒷부분 가로 절개 디테일로 더욱더 완성도 있는 디자인이에요. 비터셀즈 스타일 레더 자켓은 컬러감이 브라운이랑 블랙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됐고 사이즈도 1 사이즈랑 2 사이즈로 나눠져서 출시가 됐어요. 1 사이즈는 크롭한 기장감으로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좀 세련된 무드로 착용하실 수 있고 2 사이즈는 오버핏으로 캐주얼하고 편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레더 자켓이랑 다르게 가로 절개 디테일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서 더욱 완성도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날 착장에 따라서 골라 입는 재미가 있고 이 자켓은 착용해보시면은 진짜 그 핏이 예쁘다라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소장가치가 굉장히 높은 자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비터셀즈의 맨투맨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비터셀즈 맨투맨들은 패션 나올 때마다 꼭 하나 이상씩 제 돈 재산으로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비터셀즈 맨투맨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딱 착용했을 때 예쁘게 떨어지는 핏이거든요. 허리 아래로 떨어지는 길이감이라서 단독 또는 이너로 착용하기에도 좋고 루즈한 핏감이라서 프리사이즈로 코디하기 굉장히 좋은 맨투맨이에요. 근데 이번 시즌 맨투맨은 제가 보자마자 더 마음에 들고 진짜 반해버린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 앞판 부분의 디테일이 프린팅이 아니에요. 전체 자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을 돌리거나 오래 착용해도 진짜 이런 망가짐 없이 튼튼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이 비터셀즈 맨투맨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안감을 보시면은 기모 처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요즘 같은 간절기부터 동절기까지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제가 고른 맨투맨은 요 핑크랑 블루, 옐로우 컬러감의 이 배색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딱 착용했을 때 편하고 캐주얼하지만 진짜 딱 시선이 가는 그런 맨투맨이라고 생각해요. 비터셀즈는 제가 원래부터도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지만 특히 이번 신상이 정말 정말 예쁜 아이템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쇼핑 리스트에 꼭 한번 넣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최근 들어서 새롭게 이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진 않았지만 아직도 제가 코디할 때 이 가방을 먼저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제품인데요. 바로 제 사랑 프라이탁입니다. 사실 제가 프라이탁을 초반에 엄청 사모을 때까지만 해도 댓글에 저거 진짜 한철 유행템이다 이런 댓글들이 간간이 달렸었어요. 근데 요즘도 외출을 해서 보면은 옷잘 입는 분들 옆에 프라이탁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탁이 유행템이라기보다는 좀 스테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프라이탁 브랜드를 거의 명품백 가격만큼 돈을 써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라인업을 갖고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특히 가을에 들면 예쁘겠다 라는 생각으로 옷장 정리를 하면서 좀 앞쪽으로 빼놓은 아이템들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들고 있는 이 진한 초록색 컬러의 마이애미 바이스예요. 별다른 디테일 없이 이런 쇼핑백 같은 디자인이고 이 마이애미 바이스는 제가 트렌치코트를 입고 그냥 하나 툭 들어주면은 이 자체로 코디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그런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시크한 무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프라이탁에서 가장 인기 많은 모델 중 하나죠. 하와이5인데 이 초코색 컬러랑 무광의 말린 복숭아색 이 두 가지 제품을 가을에 아주 찰떡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사실 하와이부터는 가격이 확실히 살짝 올라가죠. 이 앞부분에 지퍼 디테일도 있고 안쪽에도 내부 수납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코디하기 가장 쉬운 크기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 하면은 생각이 나는 게 좀 유난히 잘생기고 옷을 잘 입으시는 분들이 이 하와이5를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인상 깊게 남아있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도 인기템 중에 하나죠. 라쉬라는 모델인데 이 제품은 사실 이 모델보다도 컬러감 자체가 이런 와인색, 버건디 컬러감이 가을에 너무 찰떡으로 어울리는 아이템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라쉬는 안쪽을 보여드리면 여기 앞부분 수납 공간으로 나눠져 있고 아이패드 에어 정도 크기는 그냥 거뜬하게 수납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을 추천템인 만큼 제 사랑 프라이탁을 채널에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도 가방인데요. 이 제품은 도프셉이라는 브랜드고 램스킨 빈티지 호보백이에요. 보시면 이름답게 이런 워싱감 자체가 진짜 빈티지하게 예쁘게 잘 들어갔고 이 도프셉 호보백은 포인트템으로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가방인데 전체적인 크기감을 보시면은 일반 미니백보다도 살짝 더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 수납력 자체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서 조금 더 힙한 무드를 살려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스트랩 부분도 양쪽으로 이런 벨트 디테일이 있는 점도 딱 들었을 때 포인트로 좋았고 앞부분에도 이런 벨트 버클 부분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자석으로 여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부는 이쪽에 지퍼 수납 공간이 하나 나눠져 있고 카드 주머니가 이렇게 앞뒤로 나눠져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데 그래서 미니백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포멀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아닌 좀 빈티지하고 힙하고 트렌디한 가방을 하나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도프셉의 호보백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가을 포인트템으로 이런 버킷햇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볼캡만 주구장창 썼거든요. 그 볼캡이 주는 캐주얼함과 그 편안한 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볼캡이 짱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폴로 코듀로이 버킷햇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구매를 했었는데 이거 이후에 버킷햇의 매력에 푹 빠진 거예요. 버킷햇이 시야를 착 덮어주면서 볼캡에서 가져갈 수 없는 좀 시크한 무드를 살려주는 모자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폴로 버킷햇은 이런 소재 특성상 은은한 광택감도 있고 이런 자수 포인트가 있어서 약간 패션 포인트템으로 착용을 하는 모자라면 제가 최근에 구매한 이 무인양품 버킷햇은 보시면 겉면이 되게 이렇게 보송보송한 약간 피치 가공 처리가 된 것처럼 엄청 부들부들한 소재감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아무런 포인트가 살아있지 않은 그냥 무지 버킷햇이기 때문에 착용을 하면은 진짜 시크한 무드만 딱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요즘 저의 최애 버킷햇입니다. 무인양품 버킷햇. 그리고 이런 버킷햇이 은근히 약간 사이즈감도 다 다르고 이런 두상에 따라서도 어울리는 모양이 달라가지고 이 깊이감이나 둘레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게 되는데 무인양품 버킷햇이 제 두상과 이 크기감에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좀 잘 어울리는 버킷햇을 오랜만에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신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지그재그 패션 룩북으로도 소개해드렸던 슈펜의 롱부츠인데요. 제가 지그재그 영상에서는 메인 컬러 블랙으로 착용을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이 아더 컬러 카키색이 진짜 컬러감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을 포인트템으로 이만한 부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일단 이 부츠의 높이감이 딱 적당해서 좋았고 기본적으로 이 종아리 부분의 굵기감이 너무 불편하지 않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출시가 됐고 이 중앙 부분에 전체 밴딩 처리가 한번 들어가 있고 안쪽 부분에도 히든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고 외출을 할 때는 신발이 편했는데 밤이 되면은 다리가 부어가지고 좀 부츠가 불편해진다 하는 걸 느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오래 걸으면 다리가 좀 잘 붙는 편이라서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분들께도 이 슈펜의 롱부츠는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신발을 신고서 거의 막 4-5시간씩 걸어다니면서 외출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발이 막 피곤해진다거나 불편하지 않아가지고 나는 부츠를 자주 신는데 기본 컬러 블랙만 주구장창 신는 게 좀 지겹다, 질린다 하시는 분들께 요 카키 색깔 롱부츠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제가 또 사랑하는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죠. 나이키 조던 미드의 진짜 끝장나게 예쁜 컬러인 멀베리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소재감 자체가 되게 부들부들한 FW 시즌에 어울리는 소재감이라서 여름에는 좀 착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좀 찬바람이 싹 불자마자 신발장에서 이 신발부터 꺼냈습니다. 야무지게 신으려고. 이 컬러감 자체가 진짜 자색 고구마 컬러 그 자체고 이 아웃솔이랑 여기 컬러감의 일체감도 있고 딱 코디를 했을 때 그냥 맨투맨이랑 카고 팬츠 입고서 이 조던 미드로 마무리를 해주면은 그 자체로 룩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신발만 쳐다봐요. 그 정도로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번 가을에 좀 포인트 컬러의 신발을 하나 갖고 싶다. 근데 나는 캐주얼한 룩을 자주 입는다 하시는 분들께 이 조던 미드 멀베리도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운동화예요. 그리고 나이키 조던이 로우, 미드, 하이 이렇게 높이감에 따라서 세 종류로 출시가 되는데 미드가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저는 그냥도 착용을 해보고 깔창을 넣어서도 착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 발 모양에는 잘 맞는지 미드가 유난히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았고 사이즈도 저는 보통 나이키 운동화를 240으로 통일해서 신는 편인데 이 제품도 240 사이즈를 구매해서 착용했을 때 딱 괜찮다, 적당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을 기본템이라고 할 순 없지만 가을에 입고 신고 들면 더 예쁜 포인트 아이템들을 모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